자. 자, 아무튼 당황스럽다. 여기 뭐, parametric equation and polar coordinate. 이건 뭐, parametric equation, 이건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는. 파라메타, 페라메타가 네 개의 변수라 그래. 왜냐면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얘들인데 니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페라메타가 뭐다라고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언어는 한국어로 정립이 된 상황에 가면 이 느낌이 그렇지 않겠냐, 이게. 그냥 언어를 그냥 자체로 받아들인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모호하잖아. 그걸 번역한 한국말을 알면 좀 나으니. 그냥 네개 변수라고 하는, 네개 변, 페, 페라메터라고 하는 게네개 변수, 네 개, 중매. 중매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와 Y의 중매로 하는 게 T라고, T. 그래서 T가 연결시킨다 해서 네개 변수라고, parametric equation, 네개 변수 방정식 이렇게 하고, 그다음 polar coordinate, 이거 polar coordinate가 극좌표라고 그래. polar. 지금 너가 한 좌표는 무슨 좌표냐? 직교 좌표게? 그게 야들인데는 어떻게 썼냐? 카티전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카티전 직교 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 폴라는 좀 그거와 달리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좀 다른 관점. 또 나중에 또 무슨 좌표계가 있냐? 원통 좌표계라고 해가 실린더릭 뭐 이렇게 있어.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온다고 뭐 등등 그냥 노출. 그다음에 뭐라? 원통 좌표계 있고. IJK 나온 거? 그건 이제 공간 좌표, 세 개의 직교 좌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구면 좌표계. 그런 등등이 아마 뒤쪽에서 이제 다변수는 해야 돼. 왜냐하면 직교로 하는 것보다가 원통인 경우가 더 편할 때가 있고, 구로 접근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parametric equation and polar coordinate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하는 건데, 뭐, 어떨 때는 뭐 편하다 이거니까 그냥 한번 본 적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아마 정의가, 근데 아마 색깔이 여기에, 내가 이거를, 저 뭐야, 읽으면서 느꼈을 때가, 여기 보니까, 여기 첫 번째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imagine the, 이거를 쫙 쳐다보면은, 얘를 뭐로, Y 꼴 FX로 고치는 게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들어? 여기에서 특징이, 나도 이거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 이거는 그냥 인데 이해시키는 용도이고, 이게 요거, vertical test.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수직으로 했을 때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로 하는 게 낫다. 잠깐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여기 있는 네개 변수라는 게 낫다. 왜냐 함수면은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근데 아니니까 여기 fails vertical test, line test가 불가능해서 y는 fx 꼴로 나타내는 게 힘들이 네개 변수라는 게 편하다. 뭐 그런 얘기 등등등. 그래서 요 정의가 여기 있네. suppose 뭐 여기 있는 suppose 이게 한번 읽어봐. x y가 뭐야? 세 번째 변수 t, 이거를 페라메터라고 한다. 네개 변수 t에 의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x가 ft, y가 gt로 표현된 이런 것을 네개 변수 방정식이라 얘기를 한다. 네개 변수 방정식, 그냥 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라? 요놈을 좌표로 표현하면,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XY 평면에 찍을 때 표현하는 게 요렇게 뭐 되겠지, 아까 보내처럼. 그래서 얘를 찍으시오라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렇게 example 1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어땠다. 얘를 좌표 평면에 찍으시오 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요 점과 요 점을 요 숫자에 t에다 숫자 넣으면서 좌표를 찍으면 돼. 근데 그거 말고도 뭐라, 네개 변수 t를 소거해서 x, y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시오라는 거는 그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찍는 경우는 어떠나? T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T가 0이면 얼마인데? X, Y는 순서상이. 0, 1. 그래서 이제 뭐라? 여기 좌표평면에 0, 1을 찍으시고. 그 다음은, 이거는 뭐야?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2, 1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2.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촘촘히 찍으면 어떤 곡선인지 나오는데, 이게 나오기가 힘들지. 여기에는 얘 찍었다고,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이건 찍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매개 변수를 속으로 하면 돼. 속으로 하면 t는 어떻게 그러면 y 빼기 1인데, 그러면 x는 t 자리에 y 빼기 1의 제곱 빼기 2의 y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가 y 제곱 빼기 4y 1, 3.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는 xy가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아래로 볼록인 게 옆으로 누운 거. 그럼 얘가 x가 0인 건 뭐지? 인수분해하면 1, 3 마이너스니까 y가 1과 3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걸 찾는 거고. 이렇게 한다. 뭐. 혹은 그림 그리는 거 쓰나? 수업 시간에 가들? 아, 수업이 뭐야? 칠판에다 그냥? 그것도 좀, 잠깐만. 왜 그 얘기 하냐면, 이게, 이게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t를, 대충, 50 정도면 하면 되겠지? 5 정도면 하면 되겠지? 여기 놓고, 좌표에, 뭐야, t제곱, 빼기 t, 얼마냐. t 플러스 1,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t가 변함, t가 변함했다. 일일이 아까 뭐 넣었는데, 그게 넣지 않고, t에다 이렇게 주면, 음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이제, 그리는, 그리는 과정이 이렇게 소고해서 가는 과정인데, 근데 실제로는 소고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소고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여기가 한 100차 방정식이고, 여기가 뭐 3차면, t 눈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매개변수 그 자체로 나와서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특징적인 걸 찾아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특징적인 찾으려면 y에다가 이게 0 되는 걸 찾아보면 t가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넘으면 얼마야? 3. 여기가 3이네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 다음, x가 0일 때. x가 0인 거는 0과 2니까 0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특징을 몇 개를 찾아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아마 칠판에, 그게 뭐야, 수업하는 경우라면은,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화하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도 정말 힘들어. 요렇게 소화하는 게 뭐라? 매개 변수 방정식 푼다. 뭐, solving, parametric equation.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될 거고, 여기도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는 거, 그냥 restriction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이, 제한 조건이 있는 형태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요렇게 되는 거에 그리는데, t 범위에 따라, 그럼 x 범위가 변한지 해서 일부분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 그럴 때 이제 general을 이렇게, 그래 놓고 요 변수를 했을 때, 여기를 뭐, initial, 처음 시작점, initial point, terminal point, 뭐 이렇게가 그냥 찍으면 되는 거. 뭐, 심각한 거 아님. 그 다음에 있는 거, example 2는 조금은 이제 심각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삼각함수는 배우고 갔나? 아니, 삼각비 말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정의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거는 정의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을 잡는데, 실제로 여기서 오라가고, 요놈은 뭐라 그러냐면, 요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얘들 얘기로 이니셜 레인이래가. 이게 기준선 혹은 이게 뭐라고 뒤에 보니까 극좌표가 이거야. 극좌표가 기준 이 기준선을 잡고 그다음 뭐야 한 점을 선택을 해. 그 점을 좌표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X축의 수선, Y축에 대해서 눈금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잡아. 이거 R.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잡아. 세타. 그래서 R, 세타 한 게 극좌표야. 그냥. 심각한 게 아니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으로 표현했을 때를 극좌표라고 얘기해. 이게 쉽게 말하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거야. 여기 시초선 여기에 1,0으로부터 한 바퀴 돌아가는데 뭐 들어봤나? 라디안 호도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호도법이 닿는 게 아니라 라디안이 뭐냐면 요 거리를 각이라고 하는 거를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왜? 반지름이 1인원에서 요 호의 길이를 우리는 각이라고 하자 해서 요거를 세타. 그럼 이 길이가 세타. 일대 이 점에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둘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여기 OP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탄젠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아 삼각함수 할 때 요 길이 얼마야? 1이지? 사인 제곱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기울기가 뭔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코사인 분의 사인 이게 다 요거 하나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이니까 이거를 하라그러면 이제 물론 이렇게 X제곱, 양쪽을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음. 근데 시작점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가? 1인원에서 여기서 시작하여 이게 T만큼 갔을 때 이 점이 코사인, 사인. 여기에 있는 T가 아니고 마이너스 T라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한 바퀴 돌더라. 또 얘가 파이 더하기 T라면 그러면 파이만큼 갔다가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과정. 2분의 파이 더하기 t는 2분의 파이에서 이리 가는 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여기서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요거라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거. 반지름 1인원에서 호도법 길이가 t만큼 거기 난 세타만큼 갔을 때 원위의 점, 그 점의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한다. 또 얘기를 해라. 잘못하면 진도가 너무 늦을 수 있고 어쩌면 너무 빠를 수도 있다. 이거는 네가 봤을 때 니인데 맞춰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T니까 뭐야, 이거는 제속도로 간 거잖아. 근데 T 범위가 4파이면 두 바퀴 돈 거. 근데 t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t라고 하면은 거꾸로 두 바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여기서 있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제한 조건이 2t라. 이게 뭔데? 두 배를 빨리 간다고. 근데 t가 2파이만큼 가니까 얘는 몇 바퀴? 두 바퀴 간다. 그래서 동일하게 두 바퀴 간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내가 보니까 example 2, 3의 차이가 뭐야? Show that the different set of parametric equation, 외계변수 방정식의 다른 세트가 can represent 똑같은 커브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두 개는 뭐다? 커브가 어떻게 돼? 그냥 어디지? 커브가 곡선은 점의 집합이고 parametric 커브는 점의 집합이 아니라 뭐라?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점이지만 얘를 두 바퀴 돌면 두 바퀴 다 진 게 parametric equation이고 하나 그냥 우리 집합할 때는 AA 안 쓰잖아. 원소 같으면 하나 적는 게 이렇게 뭐지 이게 커브고 뭐야 parametric 커브의 차이는 그게 이제 두 바퀴 도니까 두 개까지 다 쳐야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여기 example 4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면 이건 단순해. 이게 뭐래? 중심이 어디? K고 반지름이 R인가? 그러니까 뭐라? 이건 벡터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여기가 이렇게 와. 여기가 H, K야.
반지름이 여기서 이제 우리 가는 벡터의 반지름이 얼마? R인 원을 그리라고 한다면은 뭐냐? 원래 반지름이 R인 원은 R 코사인 세타 T로 하나? 아, 자기 마음이지. R 사인 세타가 요 벡터고 여기다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에다가 뭐야? H,K를 더한 거. 벡터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니까 그때 벡터는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아,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된 벡터라면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놨을 때 이제 종점이 1,2다 라고 하면 요 벡터를 그냥 1,2라고 성분 엘리먼트로 표현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반지름이 얼마인 R인 원을 여기 그리고 R 그리면 요게 되고 이거를 들어서 H,K로 옮기니까 H와 K를 더하면 요 벡터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아, 근데 벡터는 나중에 하니까 그냥 편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우리 뭐 중심 좌표할 때 이거 공식은 아니까 이게 K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를 뭐 X-H를 R 코사인 세타로 Y-K를 R 사인 세타로 넣는 게 네가 이해하기는 편한 됐나? X는 H 그래서 R 코사인 이해가? 그게 아마 여기 그대로 얘 표현이 야 표현은 어디서? 야 표현을 잘 모르겠고 우리 방식으로는 이제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그럴 때 이게 R제곱이니까 요거를 H-H를 R 코사인 R 사인으로 놓고 표현하면 요렇게 H 넘기고 하면 답이 나오는 이봐 벡터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잖아 벡터라면 단순해지는데 됐나? 여기까지 하면 뭐 다음은 뭐 저기 스케치하라 이렇게 된 거 스케치하라 하는 거 그냥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연습문제 중에 이거 풀려면은 여기 거를 좀 풀고 그냥 좀 풀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럼 연습문제 풀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연습문제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좀 몇 개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거를 좀 풀어나가는 건 괜찮은데 일단 요거는 뭐 속으로 해야 되잖아 속으로 하면 Y는 X고 이렇게 하면 틀리지 당연히 왜냐하면 이 매개변수 T가 뭔지를 아예 안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은 커야 1 작아야 마이너스 자 아까 보니 정의가 반지름 1인 원 위에 X좌표가 코사인 Y좌표 사인 반지름 1인 원에서 Y좌표. 커야 1, 작아야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다. 요거 주의해야 된다, 요놈. 요 범위를 찾느냐, 못 찾느냐. 뭐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이제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강조. 제발 1,0으로부터 어디. 세타만큼 걸어갔어. 그 점에 X좌표가 코사인, Y좌표, 사인. 이래 되니까 모든 게 요거에서 다 튀어져 나온다는 거 확인. 됐고. 얘가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특이한 거. 이해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자, 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방금처럼 소고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찍어서 대충 그래프 모양을 찾자는 건데. 그러니까 X좌표가 코사인 T니까 X가 코사인, 어디 갔나, 이거? 요 그래프? Y 코사인 T? 아.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가 코사인 T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X니까 요렇게 되면 X좌표 모양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1. 점점 줄어들어 X좌표가.
늘었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가는 꼴. Y좌표인 Y는 sin T 그래프는 2T니까 주기가 8가 되면서 반 이렇게 가. 그럴 때 동일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똑같은 이게 T고 얘가 T인데 똑같이 뭐라 이 점에서 이 점이라면 요 길이만큼을 동일하게 여기에도 똑같이 했을 때 요 길이가 뭔데? X, 이 길이가 그것을 찍는 거라. 요 X니까 요 길이만큼을 요만큼 왔다가 좀 기네 여기 찍어놓은 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린 게 요거에 대한 그림이다. 다른 말로 열심히 그려야지. 우리는 아까 보낸 뭐야? 관계식을 찾았는. 아닌데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 문제 아니잖아. 이 문제 아니지? 다른 문제죠. 놀래라. 그러니까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2T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하는 방법이 여기 숫자에다가 0부터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를 넣고 넣을 때 이게 얼마인지 해서 좌표 찍는데 그러기 힘들이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려서 보니까 뭐라 처음에는 0일 때는 얼마지? 0이면 1, 0이면 1,0에서 시작하니까 얘 여기서 시작하네. 그 다음이 얘가 뭐라 X 값이 점점 T 값이 잠깐만요 T 값이 잠깐만 이게 음수가 아니고 이걸 양으로 본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걸 양으로 본 거지 음으로 본 거야 잠깐만 힘들다 이 T는 양이잖아 이게 지금 보면 T가 쭉 양으로 얘는 양으로 본 거잖아 이쪽을 양으로 얘가 하면 X는 점점 X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X가 점점 줄어서 제일 멀리 가는데 이만큼 가 Y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Y가 어떻게 움직여요 Y좌표가 T가 0에서 Y는 0이었다가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여기 계속 떨어져서 Y좌표 떨어져서 맨 끝에까지 떨어졌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Y좌표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진짜 그 뭐라 일일이 그리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뭐라 그러나 이거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든 어떤 아니 그 이제 경험의 앞에서 아이,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그래픽 디바이스?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프 그리는 것 같고 하는데, 안 나오는데, 그릴 때 어떻게 돼? X equal Y 4제곱, 3Y 제곱, 이거 그림 그려라 그러면 못 그려. 아니, 못 그린단 말이야. 기계에서 못 그린다고. 지오지브라에서 얘를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러니까 아 뭐 닌데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예를 들어 x는 y제곱 빼기 4y 더하기 5야 어이 그러지네 예 자 x는 y의 6승 빼기 2y 더하기 5 자꾸 그려진다 아우 요즘 좋아졌네 요렇게 그리었을 때 X는 꼴로 고치기가 힘든 꼴이야. 그렇게 고치지 않고 그리는 방법이 얘는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떻다. X는 T, X는 Y는 T, X는 이렇게 놓으면 이게 4개 변수로 되니까 알아서 T자리에 얘가 너가 XY좌표 찍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뭐라 Most Graphic Calculator, Computer Graphic Program은 뭐라 요걸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한다. using 뭐 어딘가 있던데 보니까 아 어쨌든 뭐 그거는 별로 이거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y는 fx 걸로 고치지 않아 고칠 수 없는 거라도 4개 변수로만 하면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그냥 그림 이거는 그냥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게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연습하는 걸로 사이클로이드 이거 이거 식 표현하는 거 본 적 있나?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나요? 이 내용이 X축, Y축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여기에다가 뭐냐면 저 형광 불 나오는 걸 갖고 자전거를 타고 가. 그럼 얘가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럴 때 이거의 좌표를 매개변수로 나타내시오. 아마 시험 문제에는 이게 좀 잘 나올 수가 있어. 요 놈이나 이런 스타일에서 매개변수를 표현해서 그걸 뭐 그림 그리시오든 매개변수를 표현해서 그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시오, 곡선의 길이 구하시오, 회전했을 때 이거 부피 구하시오가 아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형태. 아,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이게 주어지면 고맙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가 이제 관심인데 한번 해보자고. 자, 나는 반지름이 R인 원 하지만 반지름이 1인 원 하지. 여기는 R인 원이니까 곱하기 R배 하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있어. 여기가 반지름이 1이야. 이거를 얘를 옮겨봐. 굴려봐. 좀 여기 P점이라고 할게. 여기는 C, 여기가 어떻게 되나? 여기가 C 다시로 갔고, 그럼 P는 어디로 가? P는 뭐 이쯤 가겠지 이렇게. 그림 너무 믿지 말고 해. 왜 못 믿냐면 지금 이 왜 못 믿냐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르잖아 지금. 같다고 칠한 거야. 왜냐면 그림이 여기 겹쳐지니까 일부러 좀 멀리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를 반지름 1일 때 요 길이를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 각이 세타인 거면 길이가 각이 함수가 각인 게 호도법, 그러니까 라디안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세타만큼 갔어. 그 말은 요 길이가 세타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R 세타가 되어서 그러니까 되고. 그런데 요 점의 좌표 P-점의 좌표를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서 그 뭐라고 그러고 요 길이는 이거분의 이게 사인.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는 세타 빼기 사인 세타가 x 좌표. 오케이. y 좌표는 여기까지 길이가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이클로이드. 근데 반지름 1이니까 r이면 여기다 r배 하면 다 되는 거야. 자, 다시 호도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길이가 세타다, 각이 세타다. 이걸 동의를 해줘야 풀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60번 법으로 하면 많이 힘들어지는. 자, 이거 놔두고 네가 다시 한번 그려봐. 이거 쳐다도 보지 말고 혼자서. 그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여기는
야는 반지름을 R로 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열심히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는 R 세타 요걸 R 세타 하니까 여기 R이니까 이게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가 쭉 그냥 나타낸 거. 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사이클로이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다. 이 사이클로이드의 특징이 뭐에서 들어봤나? 얘 특징이 아마 여기서 빗변으로 해서 놓았을 때의 속도, 이게 이어서 떨어질 때의 속도 이렇게 시간하고 사이클로이드 상에서 떨어질 때의 시간을 봤을 때 사이클로이드에서 떨어진 게 제일 짧아. 그리고 뭐냐? 사이클로이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점에서 자유낙하 그냥 나왔을 때 걸린 시간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아. 아 그러니까 그 특징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이 위의 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을 그대로 나왔을 때 여기에서 걸린 시간이나 요 부분에서 나왔을 때 걸린 시간이 같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뭐 할 때 시계, 초. 늘 같으니까 얘가 처음에는 위에서 놓아서 이렇게 갔다가도 천천히 줄어들더라도 시간은 너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problem. 하여튼, 이게 아마 여기서 있는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고, 어디든 얻더라도, 그 다음에 최단 시간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거는 뭐해 물리 문제야.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하고 뭐야 만율 뭐지 뭐냐 뭐라고지 그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이걸 증명을 해. 그 얘기야. 근데 그거는 뭐해 사이클로이드가 어떻다라는 거고. 다음에는 얘는 뭐나. 이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래픽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 4로 이게 1에 친 놈과 이거는 차이가 혹시 있나? 아니, 너 앞에 거 했다 보면 뭐가 있는지 싶어. 앞에 거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냐? 몰라서. 그런가? 그럼 한번 어려운 거 같은데. 어려운 거. 자, 일단은 뭐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걸 할까? 앞에는 좀 쉬운 거 같고. 네. 이거. 아, 일단, 아니, 뭐. 몇 개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라. 이 혼자 하기 힘든 형태면 같이 한번 몇 개는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4번이 좀 힘들어. 근데 이건 뭐 하는 건데? 스케치. 플랫이잖아. 찍으라니까 그냥 이거는 별로. 찍지 않고 한번 하는 건데 다 스케치니까 찍는 건 알아서 하시고. 네. 여기에서 찍지 않고 eliminate 하니까 이거 소거하라는 얘기고 소거해서 표현하라. 네. 그 다음에 스케치하라 이거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좀 한번 해보면은 일단 뭐 소거하는 거니까 1번은 그럼 뭔데 원이다. 그러니까 틀리지. 자 봐 항상 이거 신경 쓰라니까. 그럼 방언 반은 그려봐. 그럼 뭐야?
아무도 아니에요. 4분 원이 아니고 더 내려간다니까. 파이 넣어봐, 파이.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아, X제곱부터 Y제곱은 1 하는 순간 그냥 틀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11은 이거를 X는 이런 걸 했는가 모르겠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Y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건 됐나? 앞에 그, 뭐, calculus 1에서 이런 거, 지금 당 동네 미적분 2 다 넣네.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 1인원에서 여기가 세타면, 파이 빼기 세타는 여기 있어. 이 점과 이 점 어떤 관계? y는 x란 직선의 대칭 관계. 이 점이 1,2면 얘는 2,1. 그러니까 얘는 뭔데? 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이 점의 y좌표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라고. 아, 우리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얘들은 그냥 단순히 플러스를 하는 거 찍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는 요랬을 때 요 점의 x 좌표와 같다. 그래서 이거. 이래 된 이유가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면 얘를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제 요거 그림을 그리면 출발점이 어디야? 0 넣었을 때 출발 2분의 파이였잖아. 2분의 파이가 여기잖아. 이 점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면 시계,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클락와이즈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0에서면 여기. 어디까지? 파이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이렇게 찍어서 요거 드라라. 요게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물론 그냥 단순히 그냥, x of y 제곱의 합이 1이다 해서 원 그린 후에 0일 때 찍고 2분의 8일 때 찍고 찍으면 대충 그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엄밀히 가면 이렇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럼 요 반 되더라. 됐나? 이게 남나? 그냥 단순히 찍어도 되고 12번은 얘를 소고를 하면 4분의 x제곱, 4분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 5분의 저, y의 전체 제곱이 1이다. 그럼 뭐야? 16분의 x제곱, 25분의 y제곱이 1이니까 얘는 지금 다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5고, 마이너스 5고, 4고, 마이너스 4고, 4고. 아니, 덜 했지,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여기지. 찍어보면 알아. 2분의 파이 넣으면 0,5니까 여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고. 0 넣으면은 4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요런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13이 어렵다는데 근데 요 기호는 익숙하나? 요거 이게 뭐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이게 뭐야? x제곱 빼기 y제곱은 1 맞다. 하이퍼볼라가 쌍곡선이야. x제곱 빼기 y제곱 1이라고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때 x는 뭐라? 코사인 y를 사인. 사실은 x를 코사인 c 세타 원 코사인 원에서 정했다. 원 함수 사인 원 함수.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 원래서 원에서 하니까 그건 안 쓰는 거지. 마치 루트 2가 생길 때 있는데 안 쓴 거는 우리는 늘 제곱근 할 때 이거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h 적은 것은 쌍곡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쌍곡선이 아마 이것도 그 있었을 건데 이 점의 좌표를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 점의 좌표가 최근에 나왔는데 시험에 원래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갔는데 참고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게 요거 쌍곡 코사인 사인 요 모양 그냥 익혀두라는 거고 혹시 나오면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13도 되나 저 코시컨트 이거 사인 t 분의 1 하니까 이 식은 y는 x 분의 1이 이런 그래프 중에 X가 0이면 X좌표가 0 되잖아. 0, 여기 넣으면 무한대 되니까 여기 쓰지. 0일 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놈이 다르지. 뭐 그렇게 해서 보고 해서 범위를 찾아보라는 거고. 요런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요 17번의 답은 요놈이고. 아, 이쪽도 있네. 이거 둘 다 답이 돼. 범위가 없으니. 등등등. 뭐, 여기서는, 여기는 뭐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찾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게 24번 같은 이런 객관식도 나오더나. 이거와 뭐가 같냐,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여기 보면서, 여기, 몇 개 나왔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X, Y의 관계식이 걸 때, 그 곡선이 어떤 거냐, 이게 찾으라고 해서, 여기는 아마 이래 나오는 게 좀 낫지. 왜냐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감으로 어떤지를 찾으면 되니까. 어떤 거 할까? 자, A를 한번, 어떤 걸 같은지 한번 찾아볼래? 아. 그렇지. 3번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X 범위가 1에서 2잖아. 1에서 2는 3이밖에. 근데 그럴 때 이제 모양이 이거 곡선 따라가면 이 모양이 되는지 이거 찾는 거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여기 있는 게 아마 그 얘기에 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듯 하기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아 여기 31인가? 내가 보니까 아마 얘는 1번은 show the parametric equation. 이 요래된데, t가 0에서 1 사이. 이게 line segment, 이 선분이 선분. line segment. 이 두 점을 있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은 요렇게 표현된다. 라는 걸 증명하시오. 그 다음에, 그 놈의 구체적인 예로 요거 갖고 표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황스러운데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어떻게 하면 돼? 향 이게 몇 대 몇이다 t 대 1 빼기 t로 4분점이다 하면 벡터로 하면 좋은데, 이제 벡터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 4분점이에요. t 대 1 빼기 t. t가 0에서 1 사이면, 이게
0이면 요소 되고 1이면 1이 되니까 요 점들이 t가 0에서 1 사이로 변함에 따라 요 위에 있는 점들이 쭉 간다고. 그러면 우리 외웠잖아. 이 두 개 더한 것 뿐에. 맞나? t, x2, y2 더하기 1 빼기 t에 x1, y1. 요게 x, y잖아. 이 위에 있는 점.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 t 없는 거는 x1, y1 더하기 t 있는 게 x2 빼기 x1, y2 빼기 y1인가? 이게 위의 식 아닌가? x는 x1 더하기 t에 이거. 물론 이거를 t 1 빼기 t 안 하고 1 빼기 t t 해도 돼. 그러면 식은 달라지죠. 위에와 동이랑 꼬리. 네 문점 이거 외우고 있지? 네. 라인 세그먼트 이거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근데 이거는 네 분점 공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서술하면 돼, 안 돼? 그냥 적으면 돼. 아, 적기면, 그러니까, 완전 객관식이 아니잖아. 서술 아니?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적을래?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어떻게 적어? 이게 t1 빼기 t 이거다. 물론 벡터로 하면은 요 벡터 더하기 이 벡터에 t를 하면은 요 벡터에 대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벡터 뒤에 하면 하는데 지금 가들의 지금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서 일단은 내분점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맞게 서술을 좀 해라고. 이렇게가 안 되면 다르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O 이렇고 P 있고 Q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O P 벡터 더하기 PQ 벡터에 실수배 하면 요래 된다. 그래서 이 벡터가 요래 된다. 이런 서술을 해야 되는데 몰라. 아 그냥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설명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남은. 그 다음에 33번인가? 원을 매개 변수화 시키는 방법이 왜 되는지. 에이는 클락와이즈, B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C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때는 뭐 A는 한 번, B는 three times, C는 half around.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그니까, 얘가, 잠깐만,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게 있는데. 1, 뭐 반지름이 2인 1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1, 여기가 마이너스 2, 0, 3. 1번은 2, 1에 출발하여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로 가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각을 뭐로 T로 놓으면 아 세타? 야 이쪽도 오면 T로 많이 놓지만 T로 놓으면 어떻게 돼? 이점 거죠 앞에는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코사인 마이너스 T 콤마 사인 마이너스 T의 몇 배? 두 배. 왜냐면 반지름이 2니까. 여기까지는 이해? 그런데 어디서 시작을 했다고? 벡터로 간다. 0,1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걸 원점이라 생각해서 요즘은 좌표 표현한 후에 위로 한 칸 올렸다, 평행 이동했다, 좌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1번. 그리고 T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0에서 2파이 사이 이해가? 그러면 B 한번 해보면 이게 A B는 본인입니다 플러스 T 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T 하고. 그리고 범위만. 범위를 0에서 6파이까지. 오케이. 또는 아예 3T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0,1에서 T가 0에서 2파이 하면 맞나? 그럼 6파이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parametric equation 이렇게 하는 표현은 달라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C는 2분의 파이 빼기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t 이렇게 한다고? 아, 지금 이거 아닌데? 네. X좌표는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인데. 이 점에서 1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T 하면 어떻게 된대? 각이 이게 T라면 어떻게 돼? 이 점에 있는 각은 항상 뭐야?
시초선에서 각으로 표현했는데 모든 각은 시초선에서 시작. 그래서 각이 얼마인지 보고 판단하면 이 코사인의 이번에 파이 플러스 t 이 사인의 t 플러스 0,1 그리고 t 범위는 0부터 파이 아니야? 하프 아니니까 파이까지 끝. 그러니까 내가 왜 생각하면서 정신을 그만큼 강조한지 그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사실 평행 이동에서 계속 다 해결이 되니까 오케이 물론 답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마 x는 내가 이거 다 더해야 될 거야 y는 나는 요래 놓으면 벡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아직 벡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타원을 이렇게 정의하는 형태로 찌그리고 하는 건데, 뭐나. 여기, 37, 이거 뭐냐? How does they differ? 차이가 뭐냐, 이거지. 4나 4개 변수를 소화하면 똑같아. C도 어차피 2의 마이너스 t승의 세제곱이고 2의 t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니 t승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표현이지. 단지 뭐냐? 소화하면 같은 식인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나, 일부분을 차지하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x, y에 restriction이 있다고, 제한이 있다고, 그 차이를 확인해라는 거지. 여기에서는 뭐라, x는 모든 실수가 되고, y는 0 이상이 되고, t가 실수로 변하면 이게 전체가 모든 실수 다 변하는데, 얘는 실수로 해도 얘는 0 이상, y는 0 이상. 다 1, 3분의 1것만 되고, 얘는 모든 실수면서 얘가 되니까 뭐 어디 쭉 다 되고 얘는 t가 모든 실수로 변하면 얘는 다 양수인 거니까 뭐야 b하고 똑같은 단지 이게 출발한 속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소거가 가능 한번 하나 어떠노? 어떻게 되나? x, a는? x의 제곱은 y의 세제곱의 형태. 이 그림은? y는 x의 3분의 2승인데, 3분의 2승. 얘가 1이면 직선. 얘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붙어. 여기는 아마 이렇게 떨어지고 원래 이건 한번 그려봐야 될 건데 나도 모릅니다. 잠깐만 y는 x의 3분의 2승 그리면 되죠. y는 x의 요렇게 되네. 아,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되네. 뾰족한. 맞나? 근데 잠깐만, 아닌 것 같은. 맞죠.
잠깐만요. 아, 바보했다. 맞지? 왜냐면 얘는 양수니까. 음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그림이 되더라. 근데, 1번은 A는 이거지. A가 이거. B는. B는 요것만 되지. 씨도 요거 되고 단지 요리 가는 때가 T에 따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의 차이지만 동일하게 가는 그런 것처럼 나머지 38이나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해요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트리초이드인가? 트로초이드? 트로초이드 이거를 아, 그러면서 이건 뭔데, 이거 혹시 아나? 디라비케이션 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있었나? 근데 그게 이 단원인지. 케이션. 있나? 그러니까 그게 2단원의 그 앞단원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챕터가 나와가 몇 단원이라고 하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 하라 그러면은 이건 좀 중요한 표현이 끄니까 어떤 거? 파라멘틱 사이클로이드 아 유도하라 자기가 나한테 했으니까 우린 했고 이거는 네. 그러면 그 아 사이클로이드 트로초이드 요게 맨 고 밑에 거 이게 트로초이드가 뭐냐면은 그냥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R 근데 여기에서 D만큼 떨어진다 있잖아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서 그럴 때 자전거 돌아가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느냐를 나타낸 식이 요거임을 보여라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뭔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 한번 아니면 요 R과 D를 그냥 숫자라는 게 아니었나 3하고 1로 2로 할까? 그렇게 한 후에 일반화 시키는 게 네가 하기가 편할 거. 2가 2고 R이 3이고 이렇게야 반지름이 R이니까 똑같이 나왔나? 그래, 그,
그러면 그 뭐야, 사이클로이드 하는 방식대로 쭉 하면 되죠. 별 내용이 없는데, 근데 잘 보면 사이클로이드가 여기가 RR 아니었나? R 갈로 세타 빼기 사인 세타. R 갈로인데 R로 R 아니고 D 사인 세타로 줄인 거지. 이 길이가 D 되니까 줄어진 형태로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림 그리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표시를, 이거 뭐 다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 이거, 얘가 뭐냐면, 얘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타원이 나와. 반지름이 B인원, 반지름 A인원에서 시초선과 이런 각이 세타를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하고 위에서 내려왔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어떻게 돼? 요 높이, 요서, 요게 높이가 요거잖아, 요거. 이게 뭐지? B, sin 세타. 이렇게 하면 요 길이는. 이게 A니까. A, cos 세타. 오케이? 그래서 이게 A, cos 세타와 B, sin 세타. 그래가 세타가 막 변하면, 요게 뭐 x, y 놓으면 이게 a 제곱은 x 제곱, b 제곱, y 제곱은 1. 그럼 이러한 타원 눈동자가 애를 한번 그려볼게. 그냥 왜냐하면 뒤에 코닉 섹션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아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설이 참 조화가 괜찮지. 다시 자랑을 했는데 뭐 동의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원리의 점을 찍고 연결하고 만나는 점 구하고 이 점을 지나고 수직 데이크. 이 점을 지나고 수직 데이크 찍고 이 점이고 얘를 치우나. 분명히 요 점이 그 점이야. 여기서 이제 얘가 움직이면 아니 움직이 아 잠깐만요. 아 놀래라. 여기 놀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움직이면 점이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타원의 모양이. 타원을 자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근데 아마 나중에 또 뭔가 한번 보겠지만 주의해야 될 게 요하고 요걸 연결한 이 각이 세타가 아니다. 요 각이 세타. 왜냐면 이거를 줄였고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보통은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 나온 요각이 세타인데 요놈이 타원이니까 보통 원 위에 정이 되면 R 코사인 R 사인 하면 원점 연결 이각이 세타지만 타원 위에 점도 A 코사인 B 사인을 놓지만 요거 연결은 요각이 세타가 아니고 위에 올라간 이각이 세타라. 그런 거 등등 하시면은 요것도 아마 니 그 숙제는 요런 걸 좀 표현하는 게 숙제일 것 같다. 나머지는 할 거 없고. 그 다음 이게 이것도 참 레이버토리 연구실 프로젝트 맞나? 연구실이니까 레이버가 고생하는 거 일하는 거잖아. 이게 서울대 면접 문제도 나왔고 막 그런. 그렇지. 내부에 돌리는 거, 외부에 돌리는 거. 지금 원이 아니고 평지에 돌리는 게 사이클로이드. 평지에 돌리는데
타이어 바깥 맨 끝에 안 하고 위로 오른 게 트로초이드. 그 놈을 원 바깥에서 원내 안에서 돌리는 게 요거. 이게 뭐라 그러더라? 뭐라? 하이포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 몰라. 에피, 하이포가 안쪽인지 에피가 안쪽인지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요게 됨을 보이는 연구인데 얘는 할까 말까? 나올 거 같냐? 그러나 그럼 넘어가고. 근데 그거는 저 대학교 심층 면접하는 데들 논술한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아,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요거를 이제 미적분이야. 이제 탄젠트니까 이게 뭐야?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미분.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미분. 요 공식을 유도하는 거죠. 그냥 y를 x로 미분하란 말은 y를 t로 x를 t로 미분해서 나누면 된다라는 요건데, 얘를 이렇게 유도, 요거로 유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노? 일단은 수업시간에 이거는 그냥 이거 넘어가냐? 보통 이렇게 유도 한번 해주지 않나? 쌤이? 공식만 이렇게 해? 아니 그 예를 들어 그 급수판정법에 있는 거 앞에 있었잖아. 시리즈에 보면 입실론 델타로 얘가 유도를 해주나? 그럼 그냥 왜 되는지도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공식문, 어쨌든 뭐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이쪽 논리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x는 ft고 y는 gt. 그래서 우리 고민은 y를 x로 미분하면 f 프라임 t 분의 g 프라임 t가 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근데 얘는 특징이 뭐라? 매개변수 t를 소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거할 수 있다고 친 게 이쪽 논리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거를 해보는 거지, 그냥. 소거할 때 특징이 뭐냐면 t는, 여긴 t와 x는 서로 1대1이어서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나? 그러면 y는 뭐지? g에다가 f의 역함수 x 이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지. 무슨 함수? 이거 합성함수. 여기서 합성함수. 얘는 체인룰이라고 얘기하지. 야들은 체인룰,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 g 프라임 f 역함수 x. 아, 밖에 미분. 역함수 미분. 근데 여기에 뭐지? G' T잖아. F 역함수 X가 T.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예, 조건이 뭐냐면, 이게 0,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역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역함수 미분법은 뭐지? 역함수를 미분해서 X를 넣는 거는 원래 함수 미분해서 t 넣은 거 분의 1이다가 역함수 미분이잖아. 요놈, 요놈. 얘를 미분해서 x 넣은 거는 얘 미분해서 t 넣은 거 분의 1이다가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역수라고. 역수. 그래서 얘 대신에 뭘로? f 프라임 t 분의 1. 그래서 f 프라임 t 분의 g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게 역함수, 요거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한 부분이다. 아마 요거는 어디 하나 좀 적어주면 연습문제에 아마 이거 표현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 이것도, 아, 그거 맞지? 혹시 앞부분에서? 네. 과거애들은, 울산과거애는 토마스 캘큘러스 갖고 그걸 하고 있어, 3학년인데. 토마스요? 토마스는 사람의 캘큘러스. 니는 스튜어트의 캘큘러스 하고 책을. 교재가. 과거 1학년에서는 스튜어트 같은데요? 과거는 과거 3학년. 1, 2학년 어차피 내신 준비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지. 그거 다니는 지금 물어보니까 스튜어트 그 교과서 쓰고 다니셨는데 쓴 게 아니고 지가 공부했겠지. 아닌가? 어디 요 울산 가고? 네. 아들은 그거는 지 혼자 공부하겠지. 수업 안 한대. 아니 그 수업은요. 자기 그 진도 빨리 빼면요. 어에 걸리니까 그거 그냥 쌤이요. 수원 스튜어트 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냥 진도 완전 빨리 한다면. 아니 뭐 지금 저 본관에 지금 애들 과거 1, 2학년, 3학년 다 있는데 하 이름 뭔데? 누군데? 네. 1학년? 최성희. 어? 최성희. 최성희? 네. 아, 혼자 공부하겠지. 첫째는 여기서 소고하여 소했다 치고 한 후에 요놈 역함심법에서 근데 여기 0이 아니어야 뒤집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X와 T가 X하고 T가 이게 1대1?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 있을 건데 없나? 1대1 correspondent 이게 있나? differentiable은 있어도 아니 differentiable은 아무 문제 없고 1대1인 거는 differentiable하고 다른 거잖아. differentiable 1대1이어야 되잖아. 아니 미분 가능하면 continuous 연속이지 역함수 존재하지는 않지. 이 y는 x제곱 differentiable이잖아. 근데 역함수가 없잖아. 사인도 코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개 변수와 관련된 게 아마 아 그 부분은 요 조건이 아마 페라메트릭으로 되면 t일 때 이게 하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간다. 요렇게 해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왜 해야 되는 거지? y를 x로 유명한 거예요. y를 t로 y를 그 얘기 쭉 계속 하고 있는 중. 그 다음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거. 여기서 보면은 노트 대드리기 예 이거 두 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미분하란 말이 ddx를 하라는 거야. ddx가 갈로수업을 x로 미분하시오란 거예요. 근데 이 식이 뭔데? 전부 다 t에 대한 식이라고. 아니면 뭘 갖고 할까? 하나를 예를 들어 한번 하자고. 어떤 거 할까? 매개변수로 된 것 중에 잠깐만요. 내가 하나 그냥 문제 안 만들면 x를 t 더하기 t분의 1, y를 t 빼기 t분의 1.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얘를 x로 미분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를 dy dt, dx dt. 그럼 위에는 얼마? 1 빼기 1 빼기 t분의 1 적분하면 아니 미분 그건 적분이고 미안 미분 t제곱분의
밑에는 1 빼기 t제곱분의 계산하면 t제곱 빼기 1분의 t제곱 더하기 1. 요게 이제 우리 하는 거예요. 여기 단원에서 매개변수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하라는 거냐면 두 번 미분하라는 거예요. d제곱 y dx제곱 이거 기억하죠? 이 제곱하고 여기 제곱의 위치가 다 바뀐 거. 이 말이 d dx 하시오 뭐를 d dx 하시오 y를 이런 말이야. y를 x로 미분하시고 그 결과를 또 x로 미분하시오인데 봐 d가 두 번이니까 제곱 dx가 두 번이니까 dx 제곱으로 쓰는 게 맞겠지만 기호니까 그냥 dx 여기 제곱으로 이렇게 적은 것밖에 없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라? d dx 얘가 이렇게 된 거야. t 제곱 빼기 1분의 t 제곱 더하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얘를 x로 미분했는데 이건 t에 대한 함수니까 이건 뭐라? t로 미분한 후에 다시 x를 t로 미분한 걸로 나눠주면 t가 약분대가 요거처럼 되는 게 뭐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니까 됐나?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필기를 하든 할 기회는 줄 테니까 얘는 미분하면 아 여기 t 제곱 빼기 1의 제곱 분의 위에 미분 2t t 제곱 빼기 1 빼기 t 제곱 더하기 1 2t 나누기 이게 뭐냐면 여기 요거 얼마나 1 빼기 t 제곱 분의 이게 계산한 게 답이 되는 거. 더 이상 진행 안 할게. 요까지. 요렇게 한다. 그냥 냅다 그냥 t로 미분하면 안 되고, 그럴 자체 미분한 거, 이게 나눠줘야만 한다는 거, 요거는 좀 확인된 거. 넷째, 뭐, 요거 연습하는 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페르메트릭으로 된 놈 같고, 3,0에서의 두 개의 탄젠트 하고 그 식을 구하라. 그 다음 뭐야? 호리전탈이 아니니까 뭐야?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이 되는 점을 찾아라. concave up, concave down. 그, 잠깐, 하나. 아래로 볼록이라 그냐? 위로 오목이라 그냐? 그것은, 주로 얘를 이렇게 이쪽은 쓰니까, 우리는 convex down, convex가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을 많이 쓰는데, 얘들은 컨케이브 오목 위로 오목으로 써 이게 더 많이 쓰는 거냐 가들인데 대부분이 컨벡스 뭐 다운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지 위로 오목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얘들하고 좀 그러니까 자 요거는 조금 쉬다가 하자 좀 쉬다가 합시다.